그날에는 이런 말을 계속하신 예수님. 나중에 뒤집어질 그날에는, 당장엔 안 뒤집어질 거라고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당장엔 안 뒤집어지겠지만,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는 뒤집어질 날이 분명히 오긴 올 거다. 양심이 승리하는 날이 오긴 올 건데, 그날에는 이런 거예요. 그날에는 떵떵거리고 이적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외치던 목사들 나 다 쌩깔 거야. 걔들 다 사기친 것만큼 처벌 확실히 받게 될 그날이 올 거야. 근데 그럼 그날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그날이 올 때까지 일반 민중들이 어떻게 버틸까요? 어떻게 살까요? 얼마나 힘든 문제예요. 그런 건 우리가 공감하되 그 힘든 중에도 우리 내면에서 외치고 있지 않나요? 성령이 어떻게 살으라고. 그거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양심에서 오는 자명찜찜의 신호 그거 존중합시다. 더 연구해서 천국법 전문가, 양심법 전문가가 됩시다. 그거를 도와드리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는 이런 홍익학당 같은 모임이 계속 등장해야죠. 교회가 원래 그런 걸 해야죠. 절이 원래 그런 걸 해야 돼요. 절이. 너희 안에 육바라밀이 있어 해줘야 돼요. 절이. 그래서 나부터 나 보고 배워하고 나부터 육바라밀 열심히 하자. 이게 이제 올바른 승려가 해야 될 일이고 목사 신부님도 마찬가지. 나 먼저 사랑의 진리 황금률을 실천하고 살자. 그러면 우리 교회만큼은 지상에서 천국으로 거듭날 거다. 이미 천국은 이미 와 있다. 이 말도 나와야 돼요. 천국이 물질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우리 영혼의 법이 욕심법이 아니라 양심법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 천국 사는 시민이 됩니다. 그런 한 분이라도 더 제 강의 듣는 분 중에 천국의 시민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래요. 몸은 여기 있어도,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 마귀의 군대에 입대한 것 같아 보여도 저 속은 천국의 법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누구나, 그리고 그걸 알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누구나 막연히는 바래요. 다만 자신의 이해관계가 너무 걸려있다 보니까 당장에 바라진 않아요. 천국이 오면 좋겠죠. 근데 많이 지금 어디다 투자해놓은 분들은 대박난 뒤에 천국이 왔으면 좋겠죠. 갑자기 돈이 가치 없는 세상이 되고 막 이러면 아 좀 나 엄청 고생했는데 거기다가 투자했는데 우리 집 집값 한번 올라보고 좀 천국 왔으면 좋겠다. 내 주식 한번 제발 대박. 천국보다 더 원하는 게 사실은 주식 대박 뭐 이런 거죠 사실. 이게 인간의 욕심법대로 살고 있다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천국이 오면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그 알량한 그 욕심 때문에 지금 나도 한번 남처럼 한번 제대로 한번 성공 좀 해보자. 근데 다 성공하는 사회로 갈 수도 있는데도 막아요. 막고 싶은 게 사람은. 일단 나까지 성공하고 내 옆에 놈 다 대박 나가지고 막 호화판 생활했는데 딱 내가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와서 막 대동세계를 만들겠다고 그러고 태평세계를 만들, 지상천국을 만들겠다고 그러면 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는 마음도 가능하죠. 이게 인간의 참 욕심입니다. 저도 있어요. 보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적당히 해라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남을 향해. 아, 쟤 나보다 더 노력 안 한 것 같은데. 뭘 얻는 것 같을 때 뭔가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거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손잡고 천국 들어갈 방법을 연구해내야 되지 않을까요? 응, 너 마음 다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다 있고. 그래도 우리가 함께 천국 가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끌고 갈 수 있는 그 분들이 사도죠. 이런 사도들이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천국법 전문가들.